건강에 필요한 이슈 살펴봅니다. 메드인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규칙적인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이런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활동한다면 부정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기온차가 벌어지는 이 가을철에는 특히 부정맥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정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일교차가 1도 벌어질 때마다 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씩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는 이 심혈관 질환에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자, 오늘은 심혈관 질환 중에서도 가슴 두근거린 증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부정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부정맥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기온 자체가 심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신체의 중심 체온은 대기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이제 조절되고 주위 대기 온도나 중심 체온의 변화는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피부를 통한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혈관을 수축하고요. 또 신진대사를 통해서 그 열 생산을 증사시키려고 오한이 발생합니다. 이런 급성기 반응들은 주로 교감신경계를 통해 매게 되는데요. 그럼 심박수가 상승하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또 혈소판이 활성화되고 염증 반응의 활성도도 증가하는데요. 실제로 이 기온이 1도 떨어지면 심장이 수축했을 때 혈압인 수축기 혈압이 1.3, 심장이 이완됐을 때 혈압인 이완기 혈압이 0.6 정도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생리적 반응은 결국 심혈관 질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심혈관 질환 가운데서도 돌연사 위험이 가장 큰 질환이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가슴 두근거림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많이 못 느낀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정맥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사실은 이게 더 먼저 궁금합니다. 정상적으로 심장박동이 뛴다는 건 그럼 어떤 겁니까? 우리 심장은 정기적 시스템에 의해 박동합니다. 심장의 심방과 심실이 수축하려면 전기 신호가 필요한데요. 전기 신호는 그 심장 박동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디서든 전기가 만들어져서 공급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장의 동결절이라고 하는 발전소에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데요. 동결절에서 만든 전기 신호는 심방을 거쳐 심실로 전달되면서 심장을 수축시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방해를 받지 않고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정상적으로 심장이 뛴다고 이야기합니다. 전기 신호가 규칙적으로 반복이 될 때 정상적으로 심장이 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정맥은 뭔가요? 단순히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까? 부정맥은 그 심장의 맥박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그 혈액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정상맥이라고 하는데요. 활동이 많거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 요구하는 혈액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맥박이 빨라져야 하고 필요치 않을 때는 과함이 없도록 느려져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만들지 못하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키워드가 규칙적이 아니네요. 비정상적이니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에 따라서 빠르게도 흘렀다가 느리게도 흘렀다가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부정맥은 정상적이지 않은 심장 박동을 총칭하는 질병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혹은 너무 늦게 뛰거나 갑자기 너무 빨리 뛰거나 잠시 박동이 멈추거나 혹은 빨랐다가 느렸다가 하는 그런 심장 맥박이 이상을 이제 총칭하는 말이 부정맥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정맥이 나이 그리고 성별 또 기저질환의 유무에 따라서 그 정도라든지 어떠한 그 경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부정맥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도 좀 볼게요. 부정맥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정맥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분당 60회 이하로 너무 천천히 뛰는 상태가 지속되면 서맥, 육체적 활동 없이도 계속 100회 이상을 뛰고 있다면 빈맥, 맥을 만져볼 때마다 맥이 고르지 않거나 심전도 검사에서 박동의 규칙성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불규칙 맥으로 분류됩니다. 서맥, 빈맥, 불규칙 맥. 그리고 심방세동도 이게 부정맥 질환 중에 그 종류 중 하나라고 들었어요?
예, 그 심장의 경우 4개의 방이 있는데요. 위쪽 부분에 있는 2개의 방을 심방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에 있는 방을 심실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심방세동의 경우 그 심방에서 발생하는 빠른 맥의 형태로 불규칙한 맥박을 이제 발생시키는 부정맥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심방이 1분에 한 400에서 500번 박동하고 심실이 100에서 200번 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자, 부정맥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 맥이 너무 느려도 문제고 너무 빨라도 문제입니다. 각각의 증상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서맥부터 볼게요. 서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맥은 심장이 느리게 박동해서 그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부족해져서 주로 이제 어지럽거나 실신 등의 이제 증상을 일으킵니다. 서맥성 부정맥은 대표적으로 동기능 부전과 방실 전도 차단으로 나뉘는데요. 동기능 부전은 그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도록 지휘하는 그 동결절이라고 하는 지휘 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맥박이 이제 느려지거나 한 번씩 이제 쉬어버리는 거고요. 방실 전도 차단은 동결절에서 만들어진 전기 자극이 심실로 제대로 전도되지 않아서 맥박이 느려지거나 빠지는 것을 이제 빨라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서맥성 부정맥 환자는 심장 박동수의 감소나 일시적인 정지로 인해 뇌를 비롯해 전신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면서 어지러움과 실신 같은 이제 대표적 증상 외에도 무기력, 피로감, 운동 능력 감소, 호흡 곤란 등을 이제 호소하게 됩니다. 이게 주로 어지럽거나 실신한다고 하니까 빈혈과도 좀 혼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정확한 진단, 구분 자체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맥 증상 특징도 좀 살펴볼까요? 예, 그 빈맥은 동반결절 이외의 부분에서 동반결절보다 빠른 속도로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거나 전기 흐름에 이상이 생겨서 그 심장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빠른 전기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돼 나타납니다. 심박출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수축 기능뿐만 아니라 박출시킬 충분한 혈액을 받아들이기 위해 적절한 이완 기능이 필요한데 심장 박동수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면 이완이 충분하게 않게 돼서 심박출량이 유지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빈맥의 증상은 그 무증상에서부터 두근거림, 숨이 찬다는 거, 그 다음에 어지러움, 급사 등 이제 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자, 그러면 심장의 위쪽에 있는 두 방에서만 맥이 빨리 뛰는 걸 심방세동이라고 했는데, 심방세동의 경우는 이게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까? 심방세동이 처음 발생한 경우에는 맥박이 좀 불규칙하면서 매우 빨라 두근거리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발생하지만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 증상이 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으로 가면 증상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없어진다고 하니까 더 무섭네요. 그러니까 더 평소에 더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 하고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위험한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심방세동은 그 전기에 신호를 주는 동반결절 외에 다른 곳에서 신호를 만들어서 맥이 흐트러지게 되기 때문에 일부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이제 고여서 심장 혈관에 혈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떡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심방세동으로 인해 발생된 혈전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방세동 환자는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한 4배에서 한 5배 정도 높은데요. 고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 최종일 순환기내과 교수는 심방세동은 음주, 노화, 기저질환, 유전적 소인, 판막질환, 신부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답답함, 어지러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오래 지속되면 심장 기능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다행히 급사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혈전이 생기면서 뇌경색, 즉 중풍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방세동으로 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풍이라든지 뇌졸중 등의 위험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심방세동이 안타깝게도 부정맥 중에서는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요? 예. 그 심방세동은 그 전체 인구에서 한 1에서 한 2%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가장 좀 유병률이 늘어난 부정맥 질환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발생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국내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면 전 연령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65세 이상에서 5%, 80세 이상에서는 10%의 사람이 이제 발병률을 보입니다.
또 젊은 층에서도 충분히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발생률이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젊은 층이라고 해서 안 걸린다는 건 또 아니거든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질환이 맞는데 근데 특히나 주의가 필요한 젊은 층이 있다고요? 예. 그 고대 안압병원 최종일 교수가 이제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유전이나 가족력이 없는 20대도 만성질환이 있으면 심방세동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교수팀이 전국의 성인 남녀 7,409명의 그 기록을 약 8년간 추적한 빅데이터를 통해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당뇨, 고혈압, 비만, 허리둘레, 흡연 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심방세동 발병 위험들을 좀 높였습니다. 당뇨가 있는 20대는 남성의 경우 2.46배, 여성의 경우 2.06배 위험도가 높았고요. 고혈압이 있는 20대 남성은 1.55배, 여성은 2.52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심방세동이요 전 연령대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특히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흡연을 하고 계신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더욱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심해선 안 되는 점이 이 심방세동의 경우는 다른 심혈관 질환과는 달리 꼭 겨울철에만 발생하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부정맥과 연관되는 심혈관 질환만 놓고 보면 겨울철 발생률이 증가하지만 심방세동은 날이 덥고 뭐 일교차가 큰 여름, 가을에도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최종일 교수는 보통 기온이 떨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말초혈관이 수축되면서 부정맥 질환이 그런 발병 위험이 좀 높아진다. 하지만 65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은 9월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일조량의 급격한 변화, 생체 리듬의 변화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 갑자기 고온에 노출되면 탈수, 저혈압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경색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이게 여름이라고 안심하고 겨울이라고 바짝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계절 내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앞서서 만성질환 같은 심방세동 발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 좀 살펴봤는데 관련해서 올해 초 밝혀진 연구 결과가 있죠? 서울대병원 최익은 교수팀은 저위험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이 발생하는 위험인자 연구를 이제 지난 2월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은 저위험 심방세동 환자를 이제 뇌졸중, 비뇌졸중으로 각각 44명, 220명씩 나누어서 나이, 흡연, 동반 질환, 초음파 및 혈액 검사 결과 등 이제 여러 요인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이제 유일하게 흡연만이 저위험 심방세동의 뇌졸중 발생에 연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뇌졸중 그룹 44명은 전원이 심장 원인의 뇌졸중으로 이제 그 판명이 됐고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그 심방세동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저위험 심방세동 환자의 흡연이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심방세동의 예방을 위해서 금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 초 그러니까 2021년 2월에 발표된 내용이었고 두 해 전에는 술과 심방세동 발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발표가 있었어요. 이것도 좀 볼까요? 지난 2019년 그 고대 안암병원 최종일 교수팀은 술을 자주 마실수록 심방세동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밝힌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검진을 받은 수검자 중에서 심방세동을 겪은 적이 없는 978만 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심방세동이 나타난 수검자들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했는데요. 조사 기간 중 그 새로 심방세동을 진단받은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통해 이제 비교한 결과 음주의 빈도가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이며 심지어 음주량보다도 심방세동 발생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술을 마시는 사람을 기준으로 매일 마시는 사람에게서 심방세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1.4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다는 빈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뭐 많이 마시지 않아도 자주 마시면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커진다,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음주도 그렇지만
흡연도 이게 개인의 의지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이잖아요. 심방세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좀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런 예방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확한 진단인데요. 이 부정맥이 까다로운 게 증상이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병원에 가서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예, 맞습니다. 그 부정맥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심각한 증상이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평소에는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아서 부정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맥은 갑작스러운 죽음, 뭐 돌연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된다면 세심한 관찰과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밀한 검사. 부정맥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장 기능 측정은 그 부정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현재 부정맥 진단을 위해서는 신체에 직접 전극을 붙이고 24시간 동안 그 일상생활 심전도를 기록하는 홀터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홀터 검사는 24시간에서 한 48시간 동안 몸에 검사 기기를 붙인 채 생활해야 하고요. 이후 다시 내원해서 장비를 제거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을 꼬박 이런 검사 기기를 몸에 부착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번거롭고 또 불편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심전도 검사를 하는 환자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안해낸 측정기가 있다고 해요. 이름이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라고요. 예, 그 기존 심전도 검사의 불편함을 줄인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는 국내 최초로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지난해 3월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고, 웨어러블 기기 중에는 이제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는 간편하면서도 장기간 측정이 가능해서 진단 정확도를 좀 높였고요. 불필요한 내원을 줄여서 환자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실제 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연구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좀 확인됐는데요.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의 임상 연구를 주도한 최종일 교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한 예로 부정맥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검사를 해야 하는데, 서울 시내 모든 병원에서 부정맥 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 빈맥 증상이 의심돼 이 시계를 착용하도록 했고 부정맥이 확인돼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침습적 방법 외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웠는데, 네, 웨어러블 기기로 진단률이 많이 향상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진단 정확도도 높고 편의성도 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사실 요즘에 그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대면 접촉 자체가 어려운 진료과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가 또 유용하게 쓰인다면서요? 최종일 교수는 코로나 감염 위험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심장 질환은 기기를 부착해 그 혈압, 심전도 등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정맥과 같은 심장 질환은 웨어러블 기기에 최적화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현재는 이 기기 사용이 안전한지, 뭐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온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어떤 환자에게 기기 사용이 필요하고 효율적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교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가 의료 격차는 물론 의료 전달 체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최 교수는 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일반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기 부착, 검진 결과 확인 등을 위해 여러 번 내원을 해야 하는데,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숙소를 잡아서 며칠씩 머물다가 가신다며,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면 이런 불편함이 줄 수 있고 동네 병원에서도 충분히 케어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생각하면 정말 장점이 많네요, 이 기기 자체가. 하루빨리 이 기기 사용이 활성화돼서 좀 더 많은 심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치료법도 좀 볼게요. 부정맥의 치료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심방세동을 포함한 그 빈맥과 불규칙한 부정맥 등은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좀 우선인데요. 하지만 약물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으면 전극도자 절제술 등의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전극도자 절제술, 이건 어떤 시술인가요? 전극도자 절제술은 카테터를 사용해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심장 부위에 에너지를 가해서
비정상 조직을 파괴함으로써 부정맥을 완치하거나 조절하는 치료법입니다. 최종일 교수는 그 외국에서는 환자 증상에 따라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할 만큼 효과성이 입증된 시술이다. 우리나라는 보험 적용 기준 때문에 1차 치료로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 가이드라인에서는 완치를 위한 치료로 이 시술을 권장하고 있고 근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극도자 절제술이 굉장히 완치율이 높은 시술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을 거예요? 예, 최종일 교수는 초기에 시술을 하면 완치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높지만 좀 약간 만성화된 다음에 하면 재발 가능성이 올라간다. 또 완치를 하더라도 뇌경색 위험도가 높으면 항응고제 치료를 병행한다면서도 결국 이 시술은 약을 끊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발하는 경우 재수술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약을 다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부정맥뿐만이 아니고 모든 질병에 해당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발병한 후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이런 생활 습관 자체를 개선해서 좀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서 살펴봤듯이 부정맥 발생에 있어서는 흡연, 음주가 굉장히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주, 금연 외에 부정맥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부정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병이고 그 변화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위험인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체중 관리,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생활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환절기에도 부정맥을 특히 더 조심을 해야 한다. 그러면 혹시나 고위험군의 사람이 어떤 밖을 나갈 때, 외출할 때 주의할 사항이 좀 있습니까? 기온이 낮은 곳에 계속 있는 것도 위험하지만 따뜻한 공간에서 차가운 곳으로 갑작스러운 그 기온 변화가 더 이제 이동하는 그때 그 기온 변화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온 변화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나 맥박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부정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의 환자는 외출할 때 보온 대비를 좀 충분히 하고 외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기사를 보면 평소에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한 20대에서 40대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늘고 있는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 부정맥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젊다고 안심해서도 아무 증상 없다고 방심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디인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